쉽고 알찬 뉴스 패키지 지금 바로 배달합니다. 직송 뉴스. 네, 금요일 직송 뉴스는 오늘 뉴스라이드로 이분이 함께합니다. 백주현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는 계속 뉴스를 파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오늘까지만 파면 되니까 열심히 네.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2032년에는 달에 탐사선을 착륙시키고 20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를 꽂겠습니다. 어제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우주항공청이 어제 공식 출범을 알리는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개청 기념식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회 국가우주위원회가 열리기도 했는데요. 2045년까지 우주항공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정책 방향도 발표가 됐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2027년까지 관련 예산을 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45년까지 약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사천은 세계적인 우주도시로 키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천을 첨단 우주과학기술의 중심으로 세계 우수 인재들이 모여드는 아시아의 뚜루즈로 키우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언급한 이 툴루즈가 서울에서 사천처럼 프랑스도 수도 파리에서 떨어져 있는 그 툴루즈라는 시고요. 유럽 최대 규모의 우주센터가 자리하면서 우주항공 거점 도시 그리고 프랑스 내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젊은 도시가 되면서 사천의 롤모델이 된 곳입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이란 큰 의미도 있고 경남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정부 조직 청사가 이제 들어섰기 때문에 지역 소생의 마중물 역할이 되기를 좀 많은 분들이 기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뭐 도내 곳곳에 이렇게 다녀보시면요. 예. 우주항공청 개청을 또 응원하고 축하하는 현수막에 걸린 것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이 많은 현수막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우주항공청에 거는 경남 도민의 기대가 정말 크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주항공청 출범을 가장 반기는 곳은 아무래도 경남의 관련 기업들입니다. 이 국내 우주항공 산업 생산 산의 70%를 차지하는 경남의 기업들도 기대가 큰데요.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정책과 자생력을 갖춘 생태계가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지역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을 냈었고 그 공약을 이뤄낸 날이기 때문에 저는 뭐 경남에 또 다른 지역도 있고 좀 돌아다니고 지역 위기 문제가 참 거대하게 덩그러니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볼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다른 일정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예, 예. 어제와 오늘 천안에서 국민의힘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이 열리고 있는데요. 어제 사천 우주항공청 개청식을 마치고 저녁 6시 35분쯤 윤석열 대통령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이라며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자 함께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이 공청 과정의 갈등은 모두 있고 긴밀한 당정관계를 유지하자는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원래 이제 테이블엔 맥주가 없었는데요. 예. 네, 윤 대통령은 자신이 욕 좀 먹겠다면서 이 테이블을 다니면서 맥주로 축하주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2차 공공기관 이전 이 대목에 있어서도 지역민들을 많이 궁금해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조금 더 현장을 살펴본다거나 그런 그림을 생각했는데 일정도 있었고 또 제 욕심이나 좀 아쉬움이 있어서 백준 리포터에게 물어봤습니다. 다음 소식 가보죠. 네, 지난달 중국으로 돌아간 푸바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많이 울었잖아요. 맞아요. 예. 국내 출생 1호 판다였던 만큼 대한민국에서 아주 폭발적인 인기였는데요. 이 푸바오의 일부 영상은 누적 조회수 1600만 회, 2500만 회를 돌파할 정도로 국내외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예, 그런데 판다는 아니지만 최근 또 다른 곰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예. 지난 23일 한 등산객이 지리산 등산로를 걷다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반달 가슴곰을 마주친 영상입니다. 예, 이 체격이 참 어마어마한데. 그렇죠. 저도 SNS에서 해당 영상을 봤습니다. 지금 저희가 TV, 유튜브, MK타카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곰과 거리가 꽤나 가까워 보이고 저는 이 영상 끝까지 보면서 촬영한 분을 더 걱정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등산로에서 벌만 봐도 놀라고 청설모만 봐도 놀라는데
이야, 곰을 봤으니. 곰을 네. 봤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등산객은 지리산 국립공원 벽소령에서 반달 가슴곰과 마주쳤다고 하는데요. 해당 영상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리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영상을 보면 수풀에서 검은색 곰 한 마리가 등장하고요. 등산객을 힐끗 돌아봅니다. 예. 그리고 산책로를 앞장서서 걸어가더니 뒤쪽에 지팡이 소리가 나자 황급히 또 산속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야, 촬영한 분 참 무탈해서 참 다행이고요. 맞아요. 네. 지리산 일대의 반달 가슴곰 뭐 유명합니다. 한 몇 마리나 있습니까? 기존의 85마리와 더불어서 올해 태어난 새끼 4마리까지 약 89마리가 되는데요. 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달 가슴곰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입니다. 지난 2004년부터 복원사업을 시작해서 20년이 된 지금은 개체수가 크게 늘었는데요. 현재는 번식에서 서식지 관리로 복원 방향이 전환된 상태고요. 국립공원에 따르면 등산로에 이 곰을 마주칠 확률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거의 없네요. 예. 그렇죠. 다만 짝짓기 시기를 맞아서 곰의 이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나타난 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공단 측에서는 반달 가슴곰이 사람을 피하는 습성이 있지만 곰과 마주치면 등을 보이지 말고 예. 뒷걸음질로 피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국립공원 야생생물보존원 남부보전센터 정우진 센터장의 얘기입니다. 반달 가슴곰은 개체별 성향이나 연령, 성별에 따라서 동면에서 깨고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는 다를 수 있으나 보통 4월 말부터 5월 초에 대부분 동면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합니다.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하고 단독 산행보다는 2인 이상 동행해 주시고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지사 및 야영을 하지 않으면 안전하게 탐방할 수 있습니다. 반달 가슴곰은 매우 소심해서 사람과 마주치는 것을 피하기 때문에 곰과 만나는 일은 흔히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만약 반달 가슴곰과 가까이 마주했을 경우 시선을 피하지 말고 오던 길로 천천히 뒷걸음쳐 곰을 피하시면 되고 먹을 것을 주거나 사진을 찍는 행동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또 멀리 있는 반달 가슴곰을 발견했을 경우 호루라기나 종 등을 이용해 인기척을 내거나 손을 크게 흔들고 곰의 행동을 살피면서 천천히 자리에서 벗어나시면 됩니다. 네, 옛 어른들은 산에 갈 때 여럿이 어울려서 노래를 부르면서 가기도 하고요. 예. 지팡이로 돌을 탁탁 이렇게 치면서 일부러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다 이유가 있었던 게 여기 사람이 지나고 있다, 오지 마라 이렇게 곰에게 알려주는 신호이자 또 배려가 담겼던 겁니다. 예, 역시 옛 어르신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안전 산행수칙 참 곰곰이 되뇌어 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소식은 육아와 돌봄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은 어떤 아빠인가요? 라는 질문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그리고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주최하는 경남 백인의 아빠단 6기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이른바 육아 초보 아빠들의 탈출 프로젝트 그 현장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예. 야, 참 요즘 아빠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일하랴, 요즘 바쁠 텐데. 육아랴. 예, 네. 그러니까 특정 일이 예전에는 뭔가 육아 노동에 있어서 어머니에게 좀 치중되는 감이 있었는데 요즘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남편 없던 아빠라는 말도 나왔는데요. 예.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아빠들도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이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인데요. 그런데 아빠 육아가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아직도 많은 아빠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육아인데요. 이 경남 백인의 아빠단은 바로 이런 육아의 서툰 초보 아빠나 육아에 관심이 많은 아빠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을 나누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임을 말하고요. 이 경남은 지난 2019년 처음 출범해서 올해 6년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백인의 아빠단이 커뮤니티 형태로 좀 움직이면서 뭐 교육도 하고 뭐 상담도 주고받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만 3세에서 7세 자녀를 둔 백인의 아빠들이 12월까지 8개월 동안 활동을 이어가는데요. 예. 앞으로 공식 소통 공간인 포털 사이트에서 주간 온라인 미션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놀이와 교육 등의 과제를 아이와 함께 풀고 또 인증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육아 노하우를 쌓아가는데요. 또 육아 상담이나 전문가 특강, 체험 행사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 조우성 회장 얘기도 들어보시죠. 백인의 아빠다는 초보 아빠들이 육아 고수로 거듭나는 그러한 일환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출생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고 정부의 최대한 관심인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저 출생급부가 더불어서 육아에 참여하는 아빠들이 행복한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일환으로 이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에게는 놀이공원 가서 놀이기구 타는 것도 중요하고 장난감도 중요하고 할겠지만 뭐 제가 아빠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빠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아빠 존재 자체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빠와 애착 육아는 자녀에게 정서적인 유대감을 쌓고 아이들의 대인관계나 또 사회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 주간 미션으로 나오는 과제들을 좀 보면요, 아빠와 아이가 함께 체력 측정을 하고 또 같이 걷고 노래도 부르고 체조도 합니다. 이렇게 미션을 해결하면서 아빠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습관, 버릇 같은 것도 알게 되고요, 이 정서적인 교감과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 지난해 활동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이어 참여하는 아빠들도 있었는데요. 제6기 경남 백인의 아빠단 서정욱 대표 얘기도 들어보시죠. 작년에 이어 오늘도 이제 6기로 이렇게 저희 태영이하고 이렇게 함께 하게 되었는데 저도 처음 아빠이고 또 엄마도 처음 엄마인데 잘 모르는 게 많아요. 또 여기서 작년에도 도움을 많이 받았었고 또 하면서 또 즐거운 부분도 많았고 또 제일 좋은 거는 우리 가족 세 가족이 다 같이 또 교육도 하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는 뿌듯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좋아서 또 올해도 또 저희 태영이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함께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너무 기쁘고요. 네, 보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그렇네요. 아빠도 엄마도 모두 처음이고 또 그렇다 보니 서툰 부분은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까지 뭐 여러모로 쉽진 않겠지만 또 그 속에서 가족들은 또 다른 행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아빠의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제6기 경남 백인의 아빠단 이원익 부대표 얘기도 들어보시죠. 네, 맞벌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아기가 커서 이제 어린이집에 가면은 그래도 6시까지나 좀 연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좀 괜찮은데 좀 어릴 때 이제 어린이집을 좀 못 가거나 이럴 때는 애가 아프다든지 뭐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은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병원을 가야 되니까 그런 이제 애가 아플 때 부분이 조금 이게 시간 조율하는 게 또 어렵기도 하고 그럴 때 좀 곤란할 때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아이랑 좀 잘 놀아주는 아빠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들은 계속 하면서 이렇게 20대 때 시간도 보냈었던 것 같고 결혼하고 나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제 아내랑 여자친구 때도 이야기 참 많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이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에 굉장히 좀 소통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초원 씨 열심히 일하고 있을 텐데 늘 이렇게 함께 해줘서 고맙고 부족하지만 이제 같이 키워나가는 가정 가운데서도 서로 얘기도 많이 하고 또 행복한 가정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보 사랑해. 네, 너무 예쁘죠. 예. 육아 뭐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요. 그런데 이제 힘들다, 어렵다라고 하면서 하지 않으면 계속 힘들고요. 그리고 어려움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의 시간은 아빠를 결코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아이와 함께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가장 귀한 순간이다라고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바로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금인데 또 아이들과 함께 우리 아빠들 보내시고요. 아빠 힘내세요. 자, 다음 네. 소식 가겠습니다. 경남 도내 농어촌 지역 어르신들에게 또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상남도가 도내 작은 영화관 8곳을 활용해서 이른바 어르신들을 위한 영화관 나들이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말 그대로 농어촌 문화 소외 지역 어르신들이 영화 관람을 하며 이웃과 교류하고 또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으로도 잠시 보여드렸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네,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산청군, 그리고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까지 이렇게 8곳인데요. 올 하반기부터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의 작은 영화관을 오전에 대관해서요. 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추억의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고요. 또 작은 영화관이 때로는 노래교실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치매 예방 프로그램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영화를 관람하는 장소 이 개념뿐만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맞춤형 공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동안 또 지역 내 작은 영화관이 오전 관객이 저조해서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마침, 예. 앞서 말씀드린 지역 영화관 총 8곳의 객석 987석 가운데 오전 활용 비율이 8%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80석 내외였다는 거죠. 그렇게 지역 작은 영화관의 활성화 방안이 되는 이번 사업은 사업비 총 3천만 원이 투입이 되고요. 경상남도가 군의 예산 30%를 지원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그 영화관 공간 자체가 참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좀 다양하게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군 지역이란데 영화관 찾아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네. 야 이렇게 좀 공간이 활용되니까 활용 비율도 높이고 또 운영 활성화 대책도 스스로 마련해 가는 거고 또 어르신들 홀로 계신 분들도 같이 어울리고 그러니까요. 네. 지역 활력을 더 챙겨주니까 맞아요. 이거는 일석이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업의 또 본 취지이기도 합니다. 문화 소외 지역 어르신들이 영화를 보면서 이웃들과 함께 교류를 하고요. 정서적 안정감과 일상 활력을 찾는 효과를 함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해서 확보하면 하반기부터 홍보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예. 하반기 때 이 소식을 또 다시 한번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